교재는 지난번에 드린 거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칠칠절부터 하겠습니다. 칠칠절은 또 어떤 때는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루 차이지만 칠칠절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되어지고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칠칠절과 오순절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1절 조금 깁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조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 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린 날이 언제죠? 바로 초실절. 그렇죠? 그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을 세어서 일곱 번째 안식일이 되는 날이 칠칠절이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77이 49에다 하나를 더해서 이제 50일이 되어져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하죠. 그첫 오매를 세는 날이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린 날이죠. 초실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연결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첫 오매를 세는 날로 49일 동안을 오매를 셉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이삭을 보리 추수가 일어나면서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밀 추수를 하기 전까지 이 보리 이삭을 세는 것이 49일에 이삭을 세는 날이에요. 그것을 오멜 세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오매를 세는 날이다. 오늘은 두 번째 오매를 세는 날이다. 오늘은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그 오매를 세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 오매를 센 49일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유래되었느냐,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이삭을 드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나라로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들이 회군을 했죠. 그러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와 같은 회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범죄한 것이 시편 78편 22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9일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때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그들의 성화의 기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광야 49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회개하면서 그들은 49일을 오매를 하나 셀 때마다 눈물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말한 49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단같이 어떤 단계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49일 동안에 그들에게 있는 이 단계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화되어 가는 기간이에요. 눈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이 것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9일간에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 율법을 토라라고 말하죠. 이 토라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9개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죠. 한 오멜씩. 매일 한 오멜씩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냈거든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토라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성숙되어가는 죄를 벗어버리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은 정결함을 얻기 위한 예식과 같아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고 말씀 앞에 또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고 그것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를 지키는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의 50일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의 기간이 50일 걸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계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총 50일이 되어졌을 때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다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고 받아들인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정결함을 얻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을 광야를 거두면서 발견한 게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것이 출애굽을 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 써서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에게 불평불만을 하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여기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쓴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쓴 물로 가득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불평, 불만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 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 사건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표현했어요. 우리 심령의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물은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고통, 상처, 우리 안에 더러운 물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들로 인해서 고통의 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말들,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통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월 24일 날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2월 15일 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겠나.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말씀은 사망 권세가 애굽을 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기 먹고 거기서 떡을 먹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구원받은 것보다 좋다. 거기서 죽을지언정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 입에서 아유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못하겠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어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를 쳐서 죽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다툼 속에서도 참아야 되고 같이 맞붙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맡길래니까 이 속에선 분이 일어나고 그럴 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못하겠어. 그리고 십자가 곁길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곁길로 가면 구원이 없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이렇게 겁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주려 죽게 만든다고 그들이 불평 불만을 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를 대적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행한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2월 23일에 일어납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마사라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왜 다투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다툰 거예요. 서로 간에 컨플릭이 일어났어. 여호와를 시험해서 마사라고도 하고 그들이 거기서 서로 이 물 때문에 싸우니까 무리바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양식을 안 주고 물을 안 줘서 굶주려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육체의 양식 때문에 또는 육체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염려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행한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주님인 거 맞습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은 이 땅의 육체의 어떤 떡이나 어떤 물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한 이스라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칠칠절이 주는 의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주님은 추수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매를 센다는 얘기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성령이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먼저 이루게 하였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실 물, 먹을 양식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런 것 속에서 불평도 하고 또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아말렉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방해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리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안식처예요. 쉬는 곳. 어느 만큼 이제 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태가 됐을 때 치고 들어온 게 아말렉이에요. 육체의 것들이 좀 뭔가 릴렉스해지고 안정되다 싶을 때 쓰러지기 쉬운 것이 육체의 생각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땐 예수님을 잘 찾아요. 그런데 조금 쉼이 있다, 좀 뭔가가 다 해결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 하신 말씀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해요. 주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에 오직 여호와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지 어떤 육적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이걸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육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뭔가 안일하게 하는 생각을 도말해버려야 돼요. 그와 같이 시내 산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시내 산에서 율법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 받는 그날, 그날이 49일째, 77절, 그 안식일. 77절은 첫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그 안식일에 일곱 번째 안식일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이제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 칠칠절이 있고 유월절과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유월절은 육적인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사건이라면 오순절은 영적인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속은 뭐예요? 종의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신분을 얻게 되는 약속은 갖고 시작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는 어디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법이라는 법령이 선포되면서 법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주와 백성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법을 선포된 그 순간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이것은 주 안에서 그 법을 지킬 때에 온전히 관계가 성성될 수 있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백성인 거예요. 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된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것은 출애굽에 기록됐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주의 백성을 이제 인도해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기업의 산, 이것은 성산,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산의 나라요. 그들이 산민족이라고 표현해지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에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라고 말하죠. 주님의 산, 성산, 그곳에 심으셨다라는 말에 주님의 교회를 거기다 세웠다 이 말이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손으로 세운 성소가 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세운 것은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심으시고 성전을 삼으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마치 출애굽을 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같은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첫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오순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먼저 마가다락방에서 받았고 누구는 후에 우리가 받았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지만 한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니까 이것은 함께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나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앞에 있는 거지만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같다라는 것. 구속의 사건은 이례적이지만 구원의 사건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77절의 의미가 아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서 주 안에서 한 연합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시내산에 이른 것처럼 그들이 그 49일 동안에 끊임없는 시험을 하고 범죄를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짓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결함을 입기 위해서 정결함을 입기 위한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종의 사리에서 얻어진 믿음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셔서 임하신 성령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날 때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주님의 법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그들이 모세로부터 돌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셨습니까? 무슨 돌판이요? 그 돌판 십자가 복음. 이 십계명이 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니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신비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 갖고 올라갔을 때 내려올 동안에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 금송아지한테 경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40일 동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나를 대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만큼 모세가 눈물로 여호와께 간구한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에 주님이 이제 너가 돌판을 갖고 다시 올라오라. 내가 처음엔 만들어줬지만 두 번째는 네가 만들어 갖고 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파이어 있죠. 블루 사파이어. 그거라고 말해요. 블루 사파이어를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냥 돌이 아니라 블루 사파이어랍니다. 블루 사파이어가 그 돌 그걸 새겨질 만큼 그렇게 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심령이 블루 사파이어가 돼야 돼요. 청결하고 거룩한 블루 사파이어. 이거는 성령의 마음판이 되어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거기에다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새겨주시면요.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이 새겨져요. 이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깨트려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40일이 또 있어서 40일 이게 3번 40이 있어서 토탈 120일이 소요가 돼요. 돌판을 받을 때까지 120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 120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육체의 사람의 기간을 120년으로 해죠. 이 120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120년 또 모세의 120살 율법을 받을 때까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소요되는 120 이 120일 동안을 또 뭘 하냐면 이스라엘이 속죄일까지 120일 동안을 그들이 눈물의 회개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속죄일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120일에 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지는 거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기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의 의미가 그와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20년, 120일 뭐 이런 의미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40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내야 되는 기간이 있고 40일 나머지 40일에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주님의 일을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은혜로 40일을 주셔서 예수님을 편안히 만나는 기간이 있겠지만 훈련되어지는 40일 동안에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기간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기간이다라는 거죠. 이 인생들에게 그와 같이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은 이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쓰임받는 기간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받아서 혼인의 관계가 되어지는 날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봅니다. 희년과 연관이 있어요. 오순절은. 희년은 무슨 날이에요? 완전한 회복의 날. 무엇에 대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출애굽을 해서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년에 다 누리게끔 해주는 것이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제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희년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약속받은 기업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것도 빼앗겼던 것도 다 다시 되돌려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살이를 했던 자도 이 희년에는 다 다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빼앗겼던 기업도 다시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스라엘 땅의 각 지파에게 준 그 기업은 절대로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팔아 먹었어도 다시 돌아와요. 우리 룻기 할 때 말씀 나누었죠.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남편하고 다 팔아와서 모압으로 갔지만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 모압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다 회복받게 되어지는 거. 그 기업을 이어갈 그 아들까지 낳게 되어지는 거. 그 줄기를 따라 누가 왔어요? 다윗왕이 낳고. 그 줄길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는 매일 같은 희년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희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희년이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걸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진리가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진리가 있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 진리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아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럼 주 안에서 다 회복된다라는 말이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회복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성령인데 바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성전을 우리 심령 속에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커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가고죠. 크게 크게 마가다락부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때부터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밀추수가 이루어지는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 이루어져요.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나팔절이 옵니다. 나팔절은 일곱 번째 달이에요. 그런데 첫날은 그들에게 쉬는 날이 되어지는데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회로 모이게 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팔절. 우리 나팔절 레위기 23장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러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가 기억하도록, 무엇을 기억하도록? 구원하시던 것을 기억하도록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팔을 부는 건 그럼 뭔 거야? 여호와를 깨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서 여호와께 막 신원 올리면 여호와를 깨우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팔절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회개의 날이에요. 10일 동안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일 10일이 아니라 이 나팔절 7월 1일 전 한 달 전, 바로 그 한 달 전 30일 전에 회개를 시작해요. 그래서 토탈 40일 동안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이기 한 주 전에는 6월 마지막 주가 되죠.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는 거죠. 계시록에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부는 게 나오죠. 그 나팔을 부는 거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깨우는 거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도록. 근데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귀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고통주게 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마다 여호와를 깨우고 기억해서 여호와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재앙 가운데서 영혼들을 주님이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팔이 소파라고 하는 은나팔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회로 할 때는 소파를 불어요. 은나팔을. 그리고 수양의 뿔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나팔 그러면 이 뿔나팔, 수양의 그 뿔나팔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만 부르냐면 속죄일과 희년에만 불러요. 이 뿔나팔은 속죄일과 희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때는 전부 은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양의 뿔은 속죄일과 희년에만 사용을 했다는 거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나팔절은 성회로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을. 왜 백성들을 모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여호와 앞에 모여라 이 말이지. 우리가 나팔을 부는 자이고요. 영혼들을 깨워서 불러 모으는 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를 깨워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 전 일주일 동안에 그들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그렇게 깨우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나팔절이 있기 전 한 주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는데 7일이라는 숫자는 exactly 7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7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열심히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호와를 깨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팔은 네 번을 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임하실 것을 알리는 나팔의 소리로 길게 한 번을 불러요.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거죠. 깨어라. 마태복음 25장에 처녀들이 졸며 잘새 신랑이 오리라 하면서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일어났는데
어떤 처녀는 기름이 있는데 어떤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 있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이 다 결국은 나팔절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을 짧지만 구슬프게 불어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도록 알리는 나팔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짧게 뚜뚜뚜뚜 아홉 번을 나팔을 부는데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알람 뚜뚜뚜뚜뚜뚜뚜 알람 울리죠? 일어나 일어나. 이와 같이 영혼들을 깨워서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길게 또 촥 불러서 이렇게 네 번의 나팔을 다르게 부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오실 것이라는 나팔은 불었어요. 누가 불었어요? 세례요한이 불렀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은 전도자들이 열심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팔절은 일곱째 달에 이루어지잖아요. 7월에 나팔절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왕으로 예수를 맞이할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억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날?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은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1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날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통하는 날이 그 10일이에요. 자기네들이 의롭게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물론 회개를 하면서 의롭게 되지만 어떨 때 의롭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나팔수가 되는 사람은 진실로 이와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회개된 심령이 나팔수가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6절 말씀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건이 니느웨 사건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립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요나 보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40일이에요. 여기서도 심판의 날이 40일 후에 일어난다고 한 거죠. 그때 니느웨 왕이 먼저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으면서 이제 공포를 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나서 좀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요나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요나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 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때가 속죄일 전 10일인 거예요.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어져서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팔을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음을 말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우리가 얻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러 그가 왔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행했음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죠. 죽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것을 알린 거였어요. 근데 그때에는 마치 종인 것처럼 왔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왕이 되심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제는 심판주로 완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와 같이 왕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나면 그 다음에 대접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있을 때 빨리빨리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도록 깨우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깨울 때 다 자지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재앙이 언제 일어나나 이런 거 따지고 있지 말고 열심히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휴거를 하든 홀연히 영광의 몸으로 변하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10일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고 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대로 세상은 움직여요. 지금 절기를 배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게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일어난 사건들과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절기 안에서 있다는 사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거둬들일 때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기간이구나. 심령이 날마다 회개되면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재난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애통하는 자들이 무수히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 나팔절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팔 불 때 부지런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